아, 나 진짜 라인업 이거 내가 너무 다 깔아놓고서 다 프렌치였지. 아이고. 근데 그렇게가 주전 5였어요? 대학교 때? 감독님? 어. 오, 라인업 너무 세다. 야. 아니,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우린 몰랐는데 되게 혁신적인 저거였어요. 왜냐면 센터 하나 두고, 가드 하나 두고, 슈터 세 명이 뛰었으니까. 아, 진짜. 그때 감독님은 누구셨어요? 우리 최희암 감독님. 무서우셨어요? 설발 되게 인상이 좋으신 분인데 네. 거기 속아서 이제 내가 연대를 갔는데 저희도 저희도 저희도라는데요 여기 저희도 나는 원래 인상이 안 좋잖아 아니요 근데 감독님은 막 진짜 그 여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보는데 막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 감독님이 무서워하는 감독님이 있어요? 감독님도 폼 잡지 말라고 혼났었어요? 엄청. 뭐 덩크슛을 넣고 백코트 하는데 뭐 폼 잡고 하다가 상대방 먼저 뛰어가지고 상대방이 그냥 골 넣고 이런 적도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엄청 혼났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잡아주시고 혼도 내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날에 서장훈이 있는 거지 안 그랬으면 내 맘대로 하고 뭐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녔을 수도 있어 망아지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원래 망아지라고 그래 다음